자, 오늘 제목은요, 제자 삼고, 제자 되고, 그리고 제자 삼자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 되자. 제자 되자. 제자 삼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이제 복음의 3대를 경험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죠. 여기 나하고 너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는 바울이 되겠죠. 그리고 너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그리고 여기 충성된 사람들은 이제 디모데가 만나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면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1대, 2대, 3대. 적어도 이제 복음의 3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고, 내가 또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 개가 딱 묶어져가지고 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는데 우리 부모나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네. 그러고는 자기 육신의 그 계대가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영적 자녀가 있는 거죠.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고 내가 있고 또 가르치는 제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거대한 흐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모이는데 올라가 보면 그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골짜기 물이 있는데 그게 모여서 작은 강을 이루고 나중에 이제 큰 강이 되면 한강이라 그래요. 더 이상 큰 강은 없어요. 한강이기 때문에. 한강, 그런 한강. 이게 그냥 거대한 흐름인 거예요. 이게 생명의 흐름이고 또 우리의 삶의 흐름이고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1년 살아가려고 하면 365일을 다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네 계절을 살면 돼요. 봄에는 봄답게 살고, 여름에 여름답게 살고, 가을엔 가을답게, 겨울엔 겨울답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합쳐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안목으로 봐야지 이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탈선하거나 이런 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고 살아가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삶의 하나의 거대한 흐름인 거예요. 사람이 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또 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그래서 이게 교회 생각할 때 교회가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남이 있고 내 앞에 믿음 전해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할 사람이 있고 그게 딱 보이면은 그 교회로 사는 것이고 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나 혼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땅에 솟아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황강물이 하늘에서 막 쏟아졌나요? 저기 위에서부터 강원도부터 골짜기부터 물이 모아져가지고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도 바다의 물이 또 비가 되면 또 산에도 들에도 비가 돼서 물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 됐는데 나 혼자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이렇게 믿다가 그냥 낙엽처럼 사라지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교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전달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그 법칙이 계속해서 작용되도록 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신생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받아서 막 태어나는 사람들은 신생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성한 젊은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산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불 교회가 약해지게 되면 교회도 이제 쇠퇴해지고 소멸돼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근데 병원에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왕성하고 이렇게 유명한 교회였지만은 지금은 그냥 순례자들이나 가서 아 여기가 옛날에 그 손영학 목사님이 목회했던 목회지인가 이제 이런 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의 교회는 사라져요. 그렇지만은 그 손영학 목사님이 섬겼던 복음, 그다음에 믿음에 꿈꿨던 자녀들, 두 아들은 죽었지만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녀들을 얻을 것이다 해가지고 삼부자가 묻혀있고 순교하고 순교기념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정말 그 이제는 거기 애양원에 옛날에 모였던 그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제가 그 베드로서인가요? 거기 베드로서 우리 보잖아요. 거긴가? 그래서 봤는데 주석을 그 강해를 이렇게 한 책에 보니까 거기에 그 손영호 목사님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양자 삼았다고 뭐 이런 얘기가 거기도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는 외국 사람인데 어디서 글을 읽어가지고 그걸 알았는지 거기다가도 그런 표현을 막 했어요. 그런 표현을. 그러다가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뭐냐, 그냥 따르게 말하면은 아버지 있고 나 있고 아들 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교회 학교는 그냥 하나의 생명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 학교를 뭐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제자가 있어요. 그럼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할 때 하나의 그 생명줄을 끊는 것이고요. 하나의 하나의 민족으로 말하면 민족이 멸절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고 그냥 모였다가 흐지부지 해가지고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뭐 겨울이면 여름 수박 찾고 여름 되면 또 겨울에 뭐 눈 찾고 굴고댕이 사람 똑같은 게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교회는 뭐 한 데 있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찬밥 더운 밥이 어디 있어요? 내 살아있으면 예배지? 내 살아있으면 예배지. 찬양하고 내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예배 드려야지 비로소 사는 것이 인간이요. 예? 그러니까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막 돼지머리 놓고도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신론한다고. 아, 무신론한다고 떠들면서도 무신론이 또 신이더라고? 무신론이 또 신이요. 한심한 거예요. 그래,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합니까? 양육해야 되잖아요.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단단하게 가르쳐야 되죠. 교회 자체가 천국 학교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저는 일주일 내내 막 이 찬송이 나와가지고 금요일도 많이 불렀지만, 예. 근데 오늘 뭐 교회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보다 아마 덜 나왔을 거예요, 추우니까. 혈압 터져서 죽을지 몰라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등에 안 나오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목사님이나 사세요. 갔어. 야, 진짜 싫더라. 진짜 싫어. 그래가지고 진짜 살림에 도움이 됩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살짝 빼먹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전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당신이나 사세요. 그래서 삶에 도움이 되든가요? 인생에 도움이 되든가요? 일주일 내내 해봤잖아요. 모자라요? 똑같다니까요. 새로운 우물을 파야죠. 새로운 우물을.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학교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언제 가서 공부를 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지상 명령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세례 주고 제자 삼고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주고 그냥 방치한 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제자도 안 됐는데 세례를 엉터리로 주니까 엉터리가 세례가 되는 거고, 근데 제자도 없는 거예요. 제자 삼았으니 확실하니까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세례교인인지 세례교인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요. 막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 삼는 일이 안 되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하더라. 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이 3천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은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 모인 사람들하고 세례받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세례받는 사람 일치해야 되고 또 세례받는 사람은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믿는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헷가닥 안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이제 천국 학교고 제자를 삼는 양육하게 되는 것이 교회 본질인데, 교회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함께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제자 아닌
짝퉁 제자들이나 변종들이 많이 나와요. 잡초가 많이 나와요. 잡초가. 여기가 알곡을 심어가지고 알곡을 막 추수해야 되는데 심지도 않은 잡초가 막 나오고 이래버리면 이게 막 풀밭 돼버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놀이터 돼버린 거야. 짐승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야. 교회 쑥대밭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3년 반을 사시면서 아주 잘 가르쳤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닐 때 그 막 엄청난 것들 제자들이 막 경험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가지고 싹 바꿨어요.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자빠진 거예요. 아,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나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 꽝인데 그건 뭐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야, 베드로 의리가 있다. 기특하다. 네가 나를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죠. 그냥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가서, 자정성, 우정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그 명예도 없고, 막 권력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한번 빛을 보는 이 갈릴리 어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싹 다 버리게 했거든요. 내가 죽는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도 혼나서 나가 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별거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슬슬 물러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방위 사역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여기에 뭐 오합지졸 막 껍데기 쭉정이들 다 왔어요. 근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난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거든요. 쑥 빠져나가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고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믿는 거는 질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질이 문제입니다. 뭘 믿냐 그거예요.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라고 납득을 해야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싸구려가 빚이라는 말이 맞아요. 예, 싸구려는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해서 가서 보면 요긴할 때 보면요 그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부겔로 허모게네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유를 네가 안 하니 그랬거든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터키의 동쪽에 모두 나를 버렸다는 얘기니까 바울 등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바울 몰라요? 바울은 뭐 로마를 해롭게 하고 뭐 이렇게 막 혐의를 막 갖다 붙였을 때 이 사람들이 바울 편을 안 들어요. 그게 불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거기 주동을 해서 바울에게 피해를 입히는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이게 자기 이익이나 어떤 충돌하는 지점이 딱 오게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불쑥 일어나가지고 들이받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랬죠. 오네시보라고 한 사람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거는 면회 왔던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그냥 면회 와서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자꾸 면회 다니다 보면 너도 바울하고 연관이 되냐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감시를.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멀리서 와서 이렇게 면회를 하면서 바울을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는 에베소에서도 봉사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와서 도와서 격려하고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자냐 아니냐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양육된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하고는 나중에 껍데기도 날아가는데요. 오병이어 떡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 다 없어졌잖아요. 5천 명이 다 없어졌잖아요. 예?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 예수 못 박아 죽이라고 막 그렇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고 그 십자가를 몰랐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믿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예,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진짜 제자입니다. 그건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양보다도 질입니다. 질. 하늘의 미라일이 땅에 떨어지면 100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뭐 쭉정이 99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막 그거 바라보면서 거기다 희망을 걸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볼 때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흥을 했다가 뭐 처음에 이제 IMF를 경험하게 되고 또 2007년도에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렇게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2만 불을 돌파하고 막 3만 불 가고 이러니까 옛날을 잊어버렸어요. 배불러가지고요. 배째라고 해요. 교회 가는 거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요. 또 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를 뭐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요. 그런 풍조들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대로 코로나 해가지고 이거 몇 년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이에요. 보면은 교인들 상당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죠.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예. 복음이 없는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교회가 막 생기고 이렇게 된 반면에 복음이, 교회가 있었는데도요.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다 보면요. 순식간에 그냥 몇백 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뭔가를 할 때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우리의 그 사명과 목적이요. 별처럼 빛나야 됩니다. 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 별 하나. 이거를 지우면 안 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양육하고 그 믿음의 사람을 키워주는 게 교회밖에 더 있어요. 어디 가서 믿음의 사람을 키워줍니까? 그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이에요, 별. 와서 교회 학교를 세우고 우리 어른들도 예배드리고 또 교육을 받고 말씀을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 그런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되겠죠. 근데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 핵심이 어떤 뭐 다른 거를 아니라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 자체. 복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속해 주는지 피값으로 사는지를 나는 알 수 없다 했는데 이거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안다 그 뜻입니다. 이 찬송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 내 죄사함 받는데 내 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서 네 의롭다 해줄게 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냥 선물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녀가 됐다. 나를 구속해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어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정의 인격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 영접을 했고 나는 믿었다. 그거죠. 이것부터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진짜 평생 가도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교인이 되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뼈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가도 무늬만 교인이지 진짜 교인이 아니더라 이제요. 그래서 바람 한번 부면 날아가고 눈 한번 오면 또 날아가고 전쟁도 한번 날아가고 코로나 오면 또 날아가고 뭐 돈 좀 빠져나가면 날아가고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날아가고 자식이 없으면 날아가고 나중에 전부 다 그냥 복음 없으면 평생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복음의 이 반석 위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뽑히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복음의 이 터에다가 이제 심고 나가는데 여기에 복음이 확 들어가게 되면 평생 교인 되는 거예요. 평생에.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 지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꽃물이 돌아가듯이 자동으로 그냥 기어서 나갑니다. 세상으로. 복음 있으면 나가라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더라도 어딜 갑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품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복음을.
복음이 복음이에요. 근데 시대마다 짝퉁 복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짝퉁 복음은요 주로 번영신학의 영향 속에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몰입되다 보면요 교회가 변질돼요. 그냥 교회는 우리의 삶의 여유로움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한 시간 앉아있는데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카페 가서 한 시간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한 시간 돌아다니면 눈이 호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역 백성이니까 그렇지. 천국 백성이면 교회가 떠나기 싫은 거죠. 너무나 좋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데가 어딨건. 네. 커피 한 잔보다도 더 귀한 것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 삶에 정신을 들게 하는 그런 데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쪽에서 볼 때는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옛날에 없을 때는 교회 가면 뭐 좋거든요 애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몰입돼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이런 데 다 몰입하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할 말이 없이 있다 묻는 거지. 그 다음에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예, 심리학 해가지고 뭐 여기 틀고 저기 틀면요 전부 다 그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런 토크쇼 해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런 겁니다. 뭐 위로하고 상처받은 거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다 맞는 말도 많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심리적인 치유가 아니라요 죽은 생명이 뻘떡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죠. 단순하게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의학적인 치료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신과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는 뭐하러 간대? 이런 말은 진짜 안 되는 말이에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괴로울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뭘 했어요 도대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살아가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있잖아요. 환난이나 막 기근이나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박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로 다 하자면 심리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은혜 그리고 복음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과 즐거움의 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를 풀고 그거를 충분하게 전달해 주는 거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과 그 기쁨과 소망 그 자체를 날마다 내가 경험을 하면서 또 그거를 내 삶으로 채우면서 그리고 이렇게 다른 세대에게다가도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겨울인데 오늘이 제일 추워요. 그래서 영하 한 15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뭐 추운 날이죠. 추운 날. 그래서 지금도 한 영하 한 7도 되니까 낮 기온으로 굉장히 좀 쌀쌀한 날인 거예요.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는 것도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에 살면서 내가 반팔 입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그냥 내복 입고 산다 생각하시면요 살면 돼요. 예, 제가 패딩 세 개라 했죠 종류가. 그 지금은 세 번째 패딩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패딩이 나왔어요. 첫 번째 패딩은요 딱 붙어가지고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굉장히 이렇게 편해요. 입은 것 같지 않아서 편해요. 그리고 그거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근데 며칠 전에 좀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좀 길게 내려오는 패딩이 있는데 그걸 하니까 별로 따뜻하지가 않아요. 길어 보이긴 해서 폼은 나는데 그래서 며칠 안 입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 추워져가지고요 세 번째 패딩은요 그 고온 패딩이에요. 예, 그거는 목욕실에서 입으면 열이 나요. 막 뜨거워 뜨끈뜨끈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밤 12시에 집에 걸어갔는데 더워. 거짓말 안 해야 되니까 내가 더운 게 아니라 옷이 덥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꾀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면 여름처럼 하면 되는 거고
돌아다니다가 땀 흘리면 샤워 하면 되는 거고. 그건 그런 거야. 겨울이 춥잖아. 내복 좀 입으라고. 와, 자꾸 춥다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치 주지 말고 내복 입고 와요. 야, 그러면 별로 안 추워요. 안 되면은 패딩을 입어. 패딩 입는데 안 되면은 좀 두꺼운 패딩을 입어. 막 솜니불 같은 게 있어. 그게 습관인 거야, 습관인 거야.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친다 했는데 교사인 나에게 이 복음이 내 속에 머물러서 내 삶이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얘들아 오늘은 뭐 할까? 그러다 안 되면은 얘들아 오늘은 저기 마트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근데 비싼 거 사지 말고 싼 거만 골라라. 아 그거 돌려막기도 하루 이틀이지 못한다니까. 교인을 어떻게 내가 평생 합니까? 예? 결혼 생활도 평생 못해요. 그래서 둘이 사느냐 못 사느냐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무슨 평생 하랍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나면 일단은 공부는 더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야. 우리 신앙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붙들려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게 될까?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교회가 왜 이렇게 100년,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됐는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일까요? 여기는 복음이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달해주고 릴레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 세시스코라고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복음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내 것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다 보면 내 생활이 되는 거고 내 생활이 모이다 보면 한강을 이루게 되는 거고 한강을 이루다 보면 나중에 내 삶의 전부다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이제 딱 이렇게 결말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복음, 교사, 복음, 우리 아이들이 뭐가 배우고 싶습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뭘 많이 갇혔습니까? 갇힌 게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 배우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요. 충분히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 그리스도인의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확신 한번 봅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있는 거예요. 구원,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 확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리라. 이게 키입니다, 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보너스가 기도예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얻는 거, 거기에 대한 확신. 기도 생활만 하더라도 평생에 그 사람은 정말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요. 내가 어디 가서 부탁하고 어디 가서 빌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 다음 뭔가 하면 승리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길은 많이 있지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시는 승리. 그 다음에 죄사함. 죄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붙들려갈 일 없고 완전히 죄에서는 근원적으로 해방되어졌다고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교사대의 확신이고 교회의 확신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져요. 그 깊이가 깊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게 되면요 뿌리가 뽑힐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은혜를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로 은혜로 사는 것에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을요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너무나 몰라요. 우리 대통령 선거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작년만 하더라도, 선거 전만 하더라도, 막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20억, 30만 원 그랬는데요. 다 폭락해가지고, 일산 좋죠. 일산은 별로 폭락을 안 하니까. 그래,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때는 배 아프잖아요. 일산은 왜 안 올라가는지 전에. 그러니까 또 폭락할 때는 별로 폭락 안 하니까. 엄청나게 폭락하는 데는 막 송도 같은 데는 막 반값이라도 폭락했다니 그거 어떻게 사나 몰라. 그래도 일산 사람들은요 그렇게 시달린 사람 없는 것 같아. 반값으로 폭락한 데는 없는 것 같아.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을요 인생에 가는 길을요 몰라요. 대,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아니고 저쪽에서 정권을 잡았으면요, 또 다른 세상이 펼칠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확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게 날마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깊어지면서 확신이 되어지면서 갈 때, 그건 내 삶이죠. 교회 삶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걸 받아서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죠. 와서 이걸 가르치라고 해요. 가르치라고 해요. 계속해서 구원받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거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배고프게 놔두는지 모르겠다니까. 왜 그렇게 배고픈지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교사들 자체가, 교회학교 자체가 아이들을 불러모아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넘쳐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있어요. 이 우리의 것이 그냥 이렇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튼튼하게 강하게 살면서 훈련되어 살면서 살았던 건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모자란다면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훈련되어지고 이게 강화되어지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이 춥습니까? 옛날에 영하 20도, 30도에 제가 스케이트를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좀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 한강이 얼어서, 저희가 한강 한남동에 살았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거기 살았거든요. 방학 내내 매일 갔어요. 매일. 근데 영하 20도 되는 날도 갔어요. 그때 진짜 사람 없더라고. 한강 위로 막 트럭이 지나다녔거든요. 거기 한남대교가 없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그 나루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다니고 겨울에 얼면은 트럭이 그 얼음 위로 막 지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물 뿌려가지고 아이스링크를 만들어가지고 한강에 바람이 오직 막 붑니까. 겨울에 보통 영하 10도잖아요. 그 영하 20도 돼도 갔다니까. 지금이 춥습니까? 아, 우리가 춥다고 느껴서 웅크러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너무나 아파트에서 보호받고 따뜻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야. 겨울이 추운 게 정상이지. 어디가 잘못됐는데? 훈련이 잘못됐어요, 그때 훈련이. 교인으로서 은혜를 끼치라는데 그 은혜가 한 번에 분위기로 안 된다니까요? 훈련되어진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요. 예,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교제로 살아가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후이들이는 헌금생활로 살아가고 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면 재미가 있고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섬겼더니 기쁨이 있더라. 내가 물질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내가 입 다물지 아니하고 증인이 되었더니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내가 사랑을 했더니 사랑한 만큼 내가 즐겁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나에게 해주더라. 이것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훈련되어져야지, 제자 되어져야지 교회가 이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번영할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래요. 그 상처받은 거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진정한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이 내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속에 있는 진짜 영양가는 다 우리가 이렇게 뒤로 흘려버리고 남아있는 찌꺼기만 붙들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가난한 교회가 되는 거고 약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약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없을 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 없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근데 징징거리고 못 산다는 거예요. 뭘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는 아프면 진짜 병원을 못 가요. 그러니까 암이다 그러면 그냥 죽을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암이라고 하면 병원 수술하고 다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교회가 약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 은혜를 입으면 교회가 튼튼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서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확신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확신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겨우 안다는 게 뭐냐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면은 잘 살 거라. 뻥입니다.
좋은 학교 갈 사람 정해졌어요. 좋은 학교 나온들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 막연한 겁니다. 진짜 그건 막연한 겁니다. 좋은 학교로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전부 다 세상에서 복음을 풀었는데 가짜 복음을 풀어가지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건 한정돼 있고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한정돼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더라도요. 별 볼 일 없어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기꾼도 많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복음인 줄 알아요. 병원에 있고 의료보험 잘 되니까 혜택 많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끝판은 아니에요. 난치병들은 더 많고요. 죽는 사람 더 많아요. 옛날에 없던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죽어요? 왜 죽냐고. 뭐가 모자라 죽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살기 싫어가지고 힘드다. 우리의 현실이 걱정이 고독사입니다. 고독사인데 50대 60대 남자들이 고독사가 제일 많대요. 여전 잘 안 죽어요. 남자들요 적응력도 없고요. 뭐가 좀 안 되다 보면 주저앉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복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고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지금이 더 센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깎아먹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이게 보여요. 가짜 복음. 부부간에 산다 하다 이혼 한번 하면요 인생이요 헤어나질 못해요. 그건 절반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으로 부유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훈련해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을 왔고 1000년을 왔고 지금까지 넘어온 거예요. 시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좋은들 시대가 악한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다 교회답게 복음은 복음답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삶으로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아 그랬으니까 이게 3대가 되려고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를 해야지 지금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공유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더라. 아버지 아들. 아버지하고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예요. 똑같아요. 아버지 안에 아들 들어있고 아들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씨앗 안에 있는 씨앗입니다. 그것이 지금 2022년도에 우리 교회고 2023년도에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그 교회가 그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런 관계를 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시간 강사해가지고는요. 어림도 없어요. 경쟁이 안 돼요.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까지 하잖아요. 교회가 그 흉내냅니까? 그렇게 흉내내면 못하죠. 그런 식으로 흉내내면 못하죠. 얘들아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니들 받아쓰게 해라. 받아쓰기 뭘 받아서 할 것도 없어. 아버지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버지요. 그렇게 복음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게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 아버지 아들 되는 관계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 관계이고 완전한 연합의 관계죠.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해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출석 좀 부르고 5분 10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고 해서 복음으로 경험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버지 아들 관계. 그리고 그 아버지 아들 관계를 되는 데 있어서는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했잖아요. 아버지 약하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강하게 되면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자식들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 다음을 유지하고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권위 있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너도 체험하라 하고 이렇게 견인해 나갈 때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강하게 되는 은혜 관계를 계속해서 내가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 병들었는데 애가 불뚝 일어나서 천재가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도 부흥을 해야 되겠다. 교회 학교 부흥해야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교회 예배를 예배답게 하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교회가 제자를 키우고 천국학교로서 양육하는 걸 제대로 하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사랑 한번 해보자.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을 교회가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뭐합니까? 너희들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를 한번 키워보자.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그 지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부흥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일에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에 대한 배가에 대한 제자에 대한 양육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름의 아들이다 내가 너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선언과 선포와 이런 영적인 불타는 사명에 대한 부흥에 대한 열망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신을 주실 때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경험해 나가게 될 때 기도하는 삶과 우리가 승리하는 삶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삶과 내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헌금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런 교사들이 있을 때 교회 학교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서 깨어납시다. 아멘. 세상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 예배의 부흥,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 증인되는 일에 있어서 열정, 친구 학교에서 배움과 제자 되는 일에 대한 열정, 이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꿈을 접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가요? 어떤 사탄이 와서 대장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세요. 우리 입을 벌리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간혹가다 가슴이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서 교회 동영상 이렇게 보는데 화면 밑에 뜨잖아요. 유튜브를 하면 나훈아 떴더라고. 나훈아 1996년도하고 2002년도 공연한 자료들을 또 그런 것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올렸어요. 나훈아 50대인가 봐. 근데 보면 참 막 그 노래 부르고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새삼스럽게,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근데 나훈아 노래 이런 거 보면 뭐 이름 없는 잡초요 뭐 해가지고 뭐 코스모스 피는 고향이라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쓴 노래곡 아닙니까? 자기가 쓴 노래곡을 사람들한테 부르게 시키는 거야, 그지? 예. 그래가지고, 야, 정말 신기한 재주가 있네? 그거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뭐 테스형 그것도 뭐 그냥 테스형입니다. 근데 잊어버리지가 않잖아요. 또 어떻게 저렇게 가사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곡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서 부르게 할까. 야, 참 대단한 재주가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도전받는 게 그거야. 교회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가만한 감동도 안 받고 또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교인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으면 진짜 막 나오나 공연하고는 비교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탓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 가수들이 조용필이 나오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옷인가? 또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 옛날 했던 사람들 나와서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재미로 사는 것 같아. 자기 노래하면 사람들이 막 반응 보이고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니들이 예배드리고 한번 움직여봐라 했을 때 그 부어주시는 그 은사와 축복과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쏟아진 것 같아요. 신기하죠. 나훈아가 어떻게 곡을 몇백 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행을 시키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 성경 말씀과 찬송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웠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과 삶의 그 넉넉함과 부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못난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 부응하자. 아멘. 내년에 부응해요. 그게 숫자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부응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와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즐겁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교회에 부응해요. 와서 부응하는데 방해되고 어기적거리고 와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면 가만둘 거예요. 아멘. 지금 어쩔쩔 맨다 말이야. 돈 때문에 내 직장 좀 은퇴 안 하고 좀 더 다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좀 알바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라고요. 하는데 영적인 것을 죽이면 안 되죠. 그거는 요셉은 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바울이 할 일 없어서 일하고 뭐 그랬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에는 열망이 있어야 돼. 교회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교회를 새롭게 해주세요. 중학교가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중학교가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아야 돼요. 제자로 훈련되어야 돼요. 급발떡 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부흥을 위해서 작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 앞에 애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모이게 되고 하는 그런 부흥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많고 찬양대 저기 한때 보면요 50, 60명씩 이렇게 앉았어요. 우리 찬양대도 50명씩 앉았어요. 3부 때 다 어디 갔어요? 찬양을 하자. 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앉아서 찬양대에 가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좋아가지고 어디 성전을 떠납니까?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기도회 때 처음 불러봤어요. 저는 곡 하나 배우려면 1년씩 걸려요. 지난주일날 재직대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은혜 찬송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좀 들은 곡이긴 한데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양실에서 거짓말 좀 많이 보탰어요. 일주일 내내 연습했어요. 처음에 듣는 거 열심히 했어요. 부르려고 그러니까 안 불러지더라고. 그래서 연습 많이 하고 나서 모르겠다. 여기 밑에 선동은 목사도 하니까 그냥 가서 하자 그러고 했어요. 찬양이 어떤 게 찬양인데? 아 그거를 20분 30분 연습해서 찬양이 돼요? 무슨 가수가 그런 가수가 있어요? 조용필이도 그러고요. 나훈아도 그러고요. 종일 연습한대요. 70이 돼도 연습한대요. 계속해서.
뭐 두 시간 불러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공연상 끝나는 것이지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서서 두 시간 동안 스물 몇 곡을 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가사도 그냥 다 알아서 하고 다 하더라고요. 찬양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맞고 저도 그거 하나 부르려고 그러면 제대로 못 부르는데 따라 부르는 건데요. 저는 따라 부르는 건데 일주일 내내 연습해야 된다. 일주일 내내 연습해야 된다. 어딜 가냐, 어딜 가. 연습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정말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비로소 찬양대에도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지는데 뭔 놈 찬양한다고 어서가지고 그래요. 내 은혜가 있어야 있지. 안 그럽니까? 교회 모여서 교회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여서 교인답게 해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면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저쪽에서 배 타고 왔다니까요. 복음 전하러 내 교회로 왜 못 나옵니까? 내 교회를 왜 편하게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서 하는데 이걸 왜 못합니까?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 학교가 어떻게 돼? 교회 학교가 되겠습니까? 애들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죠. 이러나 저러나 하나가 되든 둘이든 간에 제자로 삼아서 제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천국의권을 채워내고 다음에 교회의 미래를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기업이고 이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교인으로서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열망할 때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갈망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이 말세가 더욱더 혼란하고 어지럽고 이렇게 힘이 없이 교회가 주저앉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동적인 교인이 30%, 그 다음에 영적이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교회는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이 50%.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야 될 길을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사들이 쓰고 전도회가 쓰고 찬양대가 쓰고 지역교회가 쓰고 직분이 쓰고 하늘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약해지고 세뇌받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새날이 올 수 있습니까? 교회에도 새날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새날이 올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 학교의 부흥과 이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부흥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